여기까지 마 좀 좀 그만 있어 좀 좀 뭐라고? 어? 어? 뭐라고? 걔는 원래 핵에 끓인다면서 가만히 있으라 카네. 아름다 핵에 끓이라 아름다. 아 나 잘못했다. 핵에 끓이라 끓이라. 영상 속 남자는 마치 동물의 말을 어, 다 알아듣는 것만 같습니다. 농촌의 기둥뿌리 뭐, 조심하고 청년 같으신데 동물에게 말을 하는 남자 그 정체가 궁금합니다. 그를 찾아간 곳은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남자를 알고 있을까요? 네, 저렇게 이제 동물하고 떠들고 다니고 그러면 뭐 좁은 동네에서 다 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혼자 얘기하고 다니시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야, 그걸 내가 한 번쯤 잘 묻거든. 물으면은 뭐 연구한다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 연구를 한다? 아, 뭐 연구하는 분인가요? 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주민이세요? 이장입니다, 내가. 아, 이분 아세요? 야, 잘 알지. 억수 잘 알지. 아, 어, 예. 잘 아세요? 이분 그러면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여기로 쭉 넘어가면 돼요. 여기로 쭉 넘어가가 낚시도 하고 있을 겁니다. 고기를 먹든지 뭘 하든지 할 겁니다. 한번 가보이소. 이장님이 일러준 곳으로 가보는데요. 하지만 길인 듯 길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여기 길이 맞아요? 너무나 험난한데? 무성한 수풀을 헤치며 왔다 찾아간 그곳에 있어. 낚싯대 하나가 움직입니다. 아, 낚시하고 계시는군요. 어렴풋이 보이는 남잔. 영상 속에서 봤던 그 남자가 맞습니다. 자, 입질 해라. 어, 역시나 이상한 말을 늘어놓는데요. 저기 그냥 낚싯대가 아니고 대나무로 직접 만드신 그러니까요. 거네요. 커피캔으로 해서 이렇게. 범상치 않은 이 남자에게 다가가 보는데.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예. 그 서울 KBS 속보이는 TV 인사이드라는 프로그램에서 왔는데요. 예, 예. 그 혼자서 누구랑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고기랑 대화하시나요, 지금? 아니, 대화하는 게 아니고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그냥 막. 네. 아, 그럼 혼잣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저 뭐죠? 그가 보여준 건 휴대전화. 인터넷 방송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하고 소통 방송하고 있습니다. 예. 아, 이분 하시는 거예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알고 보니 개인 방송 중이었던 것. 어, 예, 요 방송 취재 나왔다 하는데요. 예. 아, 예, 농촌 방송을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속보는 TV 인사이드 바로 하시네. 이쁘네. 오늘의 주인공 서덕준 씨입니다. 이름은 서덕준이고 나이는 42세고 BJ 준하로 준하 DJ 작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음에 방송을 하시게 됐는지. 뭐 농사 지을 때는 한참 농사 짓다가 뭐 쉴 때는 쉬고 하니까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재미삼아 하려고. 2년 전 재미로 시작했다는 방송. 방송은 처음부터 독하게 시작하셨네. 시골 일상을 보여주면서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있는데 현재 SNS 구독자만 7만 명이 넘는답니다. 소문난 덕준 씨의 시골 라이프 들여다볼까요? 덕준 씨가 눈도 다 뜨기 전에 찾는 건 바로 휴대전화. 아침부터 방송을 시작합니다. 야,
눈 뜨자마자 방송을 하시네. 예. 진정한 방송이시네요. 예. 예, 1126님 또 반갑습니다. 대하야. 12층이 가네요. 39888님 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들과 일일이 모닝 인사를 나눈 후 어디론가 바쁘게 이동하는데요. 저 정도면 김구라 씨 스케줄보다 더 바쁘지 않나요? 그래, 예. 대체 어딜 가는 걸까요? 염소, 염소 잠시 먹을 거 좀 주고 가지 몇 개 끌어가지고 염소 밥 좀 주자. 오, 잘 빠, 이거는 잘 빠진다. 똑똑 빠진다, 똑똑. 조용히 해라, 좀 씨, 그럼 다시. 우르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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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예, 예, 아이고 씨,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씨, 아이고 엄청 들 나오네. 밥도 주고 네. 방송도 하고 뭐 일석이조네요. 염소 밥 주기 방송을 할 뿐인데 시청자들의 반응은 최고입니다. 아, 재밌네 이거. 아침인데도 이날 온도가 32도였대요. 아, 엄청 더워 뒤집으셨구나. 아이고. 하지만 더운 날씨 탓에 금세 체력이 바닥나고 마는데요. 새끼들, 이쁜 새끼들이 없네. 이쁜 것 비춰야 되는데. 저 안에 있나? 저것도 없는 건데. 네. 염소 이래 좀 주다가 아니 다시 킬게. 예, 다시 봅시다. 뿅뿅. 두 시간 동안 시청자들과 마음껏 소통한 덕준 씨. 아침 방송이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두 시간 후. 반갑습니다. 10cm님 반갑습니다. 제빵구리님 또 일급성이님 또. 그새를 못 참고 덕준 씨 손엔 휴대전화가 들려있는데요. 아 근데 저 티셔츠는 계속 새마을인데요. 네. 저번에 이제 캐릭터 같아요. 예. 또 방송을 할 모양. 이거 좀 험합니다. 조심해서 오세요. 이게 무슨 거예요? 사람 지나가면 길이지 뭐 딴 거 있겠습니까? 그냥 길이네. 여기 길인데. 예? 길 맞지? 대체 어디를 가는 건지 가는 길이 만만치 않은데요. 왜? 주장님, 같이 가요. 아, 참. 결국 남떨어지에 발을 후티비고만 담당 PD. 괜찮아? 그게 왜 빠지노? 아이고, 전체는 모르겠어요. 근데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은데. 쟤네 뭐 딱히 다치지 않겠다. 풀이 있어가지고, 부침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쿨하게 가던 길 가는 덕준 씨. 도대체 뭘 보여주시려고 저러는 걸까? 그러니까 망치 들고 가가지고. 그러게요, 또 망치를. 그가 멈춰선 곳은 인적 드문 깊은 계곡. 그런데 갑자기 사정없이 망치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위에? 뭐 하시는 거죠? 와, 이거 나오잖아, 나오잖아. 바로 이렇게. 그래야 나오잖아. 어? 오. 그냥 주스시는데요? 순식간에 잡은 물고기들. 지금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물고기가 돌멩이 밑에 숨어 있으면 오한마로 때려가지고 기절시켜서 잡는 방법. 갓 잡은 물고기로 먹방을 한다는데요. 물론 생으로 말이죠. 오! 방송 세네. 이때 확 올라오는 비린 맛. 와, 비린다. 와, 마늘하고 가십니다. 와, 오. 다행히도 참겨운 마늘을 더하니 먹을 만한가 봅니다. 민물은 엄청 비려요. 그러게요. 네. 아...
시청자들과 함께 계곡을 만끽하며 오후 방송도 종료. 이게 사실 요즘 그 인기 있는 콘텐츠가 다 있네요. 무슨 뭐 삼시세끼도 들어가 있고, 그죠? 예. 방송 켜면 꾸준히 들어오는 시청자가 400명이나 돼요. 시시간으로 400명이면 이거 굉장한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이제는 좀 쉬나 했더니 또 뭔가를 준비하는 덕준 씨. 일주일에 두 번 마을에 방역을 한다는데요. 그런데 기계가 영 시원치 않습니다. 형님, 예, 형님, 저 방역기 고장 났습니까? 잘 안 되네, 뭐시. 예. 도움을 요청해 보는데, 아 그런데 이분? 어? 아까 덕준 씨의 행방을 알려준 이장님? 아, 이장님. 친동생. 마을에 젊은이가 드물다 보니 형제가 굵직한 일들을 도맡아 하고 있다는데요. 아하. 네. 어떠셨어요? 나는 이제 강아지에 휴대폰을 붙여놨길래 강아지는 휴대폰하면 말라 죽노 싶어가지고 했지만 여기 방송하는 게 말도 안 했어 처음에는 우리한테. 방송하시면서 뭐 힘든 내색 이런 거는 안 하시던가요? 스트레스 받는 건 좀 많은 것 같더라고. 방송하는 중에 스트레스 받는 건 없고 그 위에 사람들이 뭐 그 딴 거 하노 이런 식으로 하는 말을 하니까. 형의 걱정을 뒤로 하고 길을 나섭니다. 괜찮아 잠시만 하고 올 겁니다. 네. 고되기도 하지만 덕준 씨의 손이 꼭 필요한 마을 일. 마을 곳곳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방역하던 덕준 씨. 이웃집에 들어가 잠시 숨을 돌리는데요. 덕준 씨, 방송 하시는 거 아세요? 아, 저 잘 알지. 스타 됐는데. 스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좀 뭐하였지. 그러더만 이제 점점 나아지니까. 자리도 잡고 내가 쭉 이렇게 보니까 잘하기도 잘해. 가려던 찰나 그의 눈에 들어온 샌드백 하나. 뭐든지 이제 그 방송거리를 찾으시는구나. 예. 급히 방송을 하는데요. 이번엔 또 무슨 방송을 할까요? 옛날에 제가 또 저 킥복싱, 태권도, 권투 제가 유단자였거든. 신중하게 자세를 잡은 후 날리는 펀치. 아, 로키 폼이 안 나오는데. 이번에 그 기본적으로 좀 몸개가 좀 되시네요. 네, 비장의 무기 해충 한번 봅시다. 해충. 예. 네. 그래. 엉뚱하면서 친근한 동네 형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가는 덕준 씨. 멋있나? 예? 멋있나? 방송은 그를 많이 바꿔놨습니다. 말 주변이 그렇게 많이 썩 좋은 것도 아니고 친구들하고 있을 때도 조용한 편이었는데 또 사람이 또 변하더라고요. 또 사람 상대하다 보니까 이게 좀 좀 더 많이 또 활발해지지. 하나기도 사실은요 이게 농촌 일도 하면서 방송하는 게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은 그냥 자기 생활을 뭐 이렇게 좀 보여주면서 즐기고. 그렇죠. 바로 이게 몰입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에서 네. 우리가 몰입, 플로우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영어로. 이 몰입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미국의 유명한 저명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교수에 의하면 사람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해요. 네. 저희는 방송하면 운동할 때. 육아요? 육아는 시간이 빨리 안 가. 계속 시계 보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노동이거나 고된 일이지만 음흠. 이게 큰 폭 빠지다 보니까 나는 오히려 의미를 갖는 즐거움이 돼서 아하. 그래서 현대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가면서 꼭 한 번씩 찾아봐야 되는 중요한 측면이라고 보기도 하죠. 그날 저녁. 그렇게 떠들썩했던 덕준 씨의 방송도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혼자만의 시간.
하지만 쉽게 잠에 들지 못하고 일어나는데요. 결국 밖으로 나온 덕준 씨. 야심한 시각 홀로 어딜 가는 걸까요? 또 어디 가시네? 그가 한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한 바닷가였는데요. 아, 지네. 지네. 덕준 씨 또 방송을 합니다. 아, 여기서 또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오우. 장소 바꿔서. 그러니까 또 이제 방송쟁이네요, 방송쟁이. 손무 씨 반통. 두꺼운 지렁인데 좀 예. 이게 홈무시라 하는 겁니다. 제 총이 이로 밑으로 어? 당겨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이 정도면 이런 식으로 당기면 저 던져요. 3 2 1 발사. 야, 멈출 수 없는 야. 시청자들과의 소통. 하고 파리채는 왜요? 낚시 방법도 결코 평범하지 않은데요. 파리채에다가 방울하고 집게하고 우리 달아놨거든요. 아, 굉장히 과학적이네. 입질이 오면은 물고기 입질이 오면은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이렇게 하면 입질을 하면은 이제 잡아 당기는 겁니다. 야, 잡아 당기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낚시가 원래 있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생소하게 느끼시니까 재미있어 하시고. 발명하셔도 되셨을까요? 네. 진짜. 저 입질 올 때까지 예. 돌자. 낚시 방송에서 논다는 건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것.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지쳐가는 이때. 왔다. 야, 이거 지금 방울이 울립니다. 야. 급히 낚싯줄을 걷어 올리는데요. 기다린 보람이 있어야 할 텐데. 잡혔다. 오, 이거 뭐야? 붕장어. 어머. 우리가 아나고로가 불리는 바닷장어, 붕장어. 예. 해 앉아 봐요, 보시다. 이 회가 맛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언제나 그렇듯 앉은 자리에서 바로 손질 돌입. 야, 이것도 먹방까지 하네. 그리고는 야무지게 먹방 중. 야. 깻잎은 그냥 집에 화분에 심어가지고 생초하고 항상 차에 실어놨다가. 화분에 심어. 지금 이게 때문에 되거든. 이것도 방송하면서 는 노하우랍니다. 아침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꽉 채워 방송한 덕준 씨. 너무 방송에만 빠져 있는 건 아닐지 걱정스럽긴 합니다. 다음 날, 오늘은 집에서 방송을 할 참입니다. 또 일어나자마자 엄마의 걱정을 말하는 것도 하지 않고. 10cm님, 내 꼬야, 가톡자님, 대명승님. 하얗게, 약간 하얗게, 이것도 계속 바르니까 하얗게 나오더라. 지금 얼굴이 시커멓으니까. 오! 아이씨, 오! 이럴 땐? 아, 머리에 너무 쓸쓸 보이네. 와, 이게? 이거 너무 쓸쓸되네. 야, 이분 근데 방송 쪽에 끼가 있으시네. 저 작가 뭐 아무도 없는데 말이야. 저걸. 아니, 아이디어가 네. 계속 쓸쓸해요. 아, 장가 갈 수도 있다고 충분히. 아, 쌍꺼풀 수술을 다음에 한번 해보가 그냥. 완전 대학생 같는데. 예? 좀. 방송하는 그 자체가 힐링이라는데요. 그는 어쩌다 이렇게 방송에 빠지게 됐을까요? 궁금합니다. 네. 뭐 학교 다니기 전까지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주위에 친구들이 없습니다. 친구들도 없고 주위에는 없다고 봐야지. 네.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덕준 씨. 하지만 하나 둘 친구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었답니다. 방송하기 전에는 시골 생활이 막 좋지만은 않으셨던 거네요. 이게 계속 똑같은 일 반복되고 똑같은 일을 하고 하는 게 지겹지요. 지겹지. 어떻게 보면 지겹지요.
산골에서 혼자서 생활하고 지내시는 분들 보면은 사람 대할 사람 없고 말할 사람 없으면은 저 우울증 걸리거나 좀 사람이 나태해지거나 그럴 수도 있을 건데. 혼자 있으면 우울해질까 싶어 반신반의하며 시작한 방송. 하지만 주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는데요. 초창기 때 방송할 때는 사람 숫자도 몇 명 없을 때는 네가 무슨 방송을 하노? 치아라 임마. 때려치아라. 끄라. 마노. 이런 소리만 들어봤는데 전혀 뭐 지인들이나 친구분들 중에 응원 한마디 없었는데. 맞지. 맞지. 와. 그런 덕준 씨에게 시청자들은 걱정이 아닌 응원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혼자 했던 일들을 시청자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 시간만큼은 시골의 무료함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랍니다. 시청자분이 또 쪽지로 보내주셨는데 그게 또 그 내용이 참 좀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가슴 좀 찡하고 응원해 줄 사람이 있으니까 뭐 고맙지. 고맙지. 엄청 고맙다고.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동안 상당히 무료하셨었던 것 같은데 소통이라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자기를 하찮게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서는 아주 그냥 칭찬을 해주고 재밌다라고 얘기해주면 거기에 대한 행복도가 상당히 크거든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장 행복할 때가 교감이 돼서 그 교감이 소통이 되고 공감을 하면 사람들이 막 행복해져요. 맞아요. 아마 행복도가 아마 상당히 높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덕준 씨가 오늘 처음 꺼내는 뜻밖의 이야기. 방송 끄고 외롭다기보다는 좀 공허하다 할까? 그냥 뭐 공허하다 그런 느낌인데. 보통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 바쁘게 뭔가를 막 하다가 갑자기 일이 딱 끊겨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스스로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커서 오히려 우울도가 커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자, 그래 영상을 찍는 것도 있지만 내가 또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좀 그것도 몰입도를 조금 갖고 계셔야 돼요. 그동안 시간을 좀 줄여서 가시는 게 심리적 건강, 정신적 건강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도중 난데없이 들리는 오토바이 소리. 도배 상황이에요. 예. 조용하던 시골 마을에 오토바이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방인 같네. 야, 완전 낯선네. 와. 어디서 오신? 아, 저희는 저 누나 친구입니다. 아, 친구인데 우리 저 동호회 형님이 누나 팬이라서 한번 보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같이 보게 됐어요. 이제 팬이 생겨서 이제 보러 오시는구나. 덕준 씨의 방송을 보고 연락이 끊겼던 친구가 찾아온 겁니다. 보기 좋죠. 그래서 저도 지인분들한테 소개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분은 안 본 방송이 없을 정도라는데요. 아, 완전 그 방송이다 보고 있는데 한 10분 보니까 중독되던데. 제가 봤을 땐 저도 촌에서 자라갖고 뭐 개우가에 가고 가지를 잡아먹는다든가 그런 거 저도 했거든요. 또 도시에 사신 분들은 생소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가식 없이 이래 방송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방송을 하면서 가장 뿌듯한 순간이 아닐까요? 뿌듯하시겠어요. 기분 좋은 것도 꾸밈이 없으세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덕준 씨 덕분에 한적했던 시골 마을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또 뭐 남아있나? 또 뭐? 왜 카메라 계속 대고 있노? 아, 이럴 땐 또 프로시네. 네.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네, 네. 분량도 나왔다 이거예요. 대체 이제 들어갑쇼. 예, 가라 이제. 네, 감사했습니다. 바이바이. 덕준 씨, 더 유쾌한 시골 소통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하나 꼭 걱정을 좀 하자면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소통이든 실제 사람과의 소통이어야 되거든요. 직접 만나서. 네, 그렇죠. 네. 네. 이걸 매개로 해서 결국 또 사람과 더 만나시는 계기까지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팬미팅 좀 자주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저는 그게 것 너무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덕준 씨가 굉장히 외로워서라고도 했지만 사실 도시인은 우리도 사실 외롭고 일 끝나면 공허하고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몰입할 수 있는 건전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는 게 개개인의 어떻게 보면 또 숙제고 또 현명하게 또 상하를 할 수 있는 또 방법이겠죠. 그럼요. 예.